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을 모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3년 정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한 분 한 분 그냥 군반하면 한 분 한 분 오시다 보니까 네. 그냥. 그 정식으로 이제 신 굿을 하시고 모신 거세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이제 힘들어서 이제 갔는데 구슬 하면 괜찮다고 해서 구슬 했는데 신을 모신 것도 본인의 의지는 아니고 좀 협박 비슷한 이렇게 공포심을 사람을 자꾸 주니까 무섭기도 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마음이 약간 무서운 상태예요. 근데 신장대도 없고 불사도 세상에 장군님 옆에 모시고 세상에 불사 옆에 장군 모시고 불사 옆에 칼 있는 거는 나도 할매 줄로 오셨다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네, 그 이거 제자들이 보면은 참말로 저기에요. 큰 충격이에요. 네. 이렇게 모신 자체가 문제야 지금. 근데 본인한테 어느 정도로 지금 경계에 있나 그것만 몰라 그래. 네. 아 오늘 저기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에 있는 걸 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해. 한 2년 전부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 집 있는 것도 이제 팔아먹고 돈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본 게 하나도 없고 빚은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남편하고도 되게 저 많이 싸웠어요. 저 모신 것 때문에 남편이 자기 형인데도 너무 싫어갖고 이제 누가 형이세요? 그분 위에 말한 모신 분이 형이에요. 아 무속인이세요? 네. 근데 형은 사실 아니고 형의 이제 와이프죠. 그분이 선생님이고 형이 제자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남편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엄청 싸웠어요. 진짜 헤어진다 소리 할 때까지. 하나 그냥 탁 뽑아. 그냥 믿었는데 정말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지금 아무것도 저한테 아무것도 없고요. 빌라 집 한 채 해먹었어요. 집 한 채 해먹었다고. 네, 구타하다가 집 한 채 다 해먹고 저는 이제 그냥 이 집도 앉아있지만 이게 다 빚이거든요. 완전 빚으로 도망 나왔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좀 바보 같은 게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자꾸 구슬 계속 하라고 그러고 어부랑 모셨으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구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도 이제 팔아먹고 이제 가게를 또 계속 옮기라고 그래서 계속 옮겼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재작년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 본인이 지금 느끼는 게 그대로 그 오셨을 때 그 모시고 온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느껴보니까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이렇게 이 조상님이 앉았던 누가 앉았던 계시잖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셔. 구하셔. 진심으로 구하셔. 여기 이 사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 감옥 속에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세상에 이런 참 이 누가 봐도 이건 참 충격적인 모습이야. 이 자리가 잘못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처음부터 했어.
그리고 누가 굿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나? 아, 조상님 잘 드시고 가라고 천도해 놓고 또 다음 달에 또 모시고 그게 뭐야? 일반 무당도 한 달에 한 번씩 굿은 자기 굿은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치? 그럼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만해도 돼. 응? 이건 아니다. 응? 응. 우리들 마음은 씨는 단거 아니야. 이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신이 있으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는 칠석을 한다든가. 칠석에 비해 칠성분 쓴다고 그랬지? 신술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땅 다니는 신도들이 다 그래서 다니는 거야. 어찌 보면.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구슬하고, 매달 구슬하면 어떻게 하라고. 응? 안 하고도 눌러주고, 안 하고도 웬만하면은 형편에 맞고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조상도 흡족하고, 해주는 보살의 신령도 칭찬받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해. 좋은 날 잡고 다 그저다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다 그저다가 그저다 조상물로 하늘 문 열어서 다 그저다가 그저다가 태성고생하니 아무처럼 다 그저다 마음 정리하시고 신령님들 다 그저 조상님들 그저다 후회하지 마시고 다 그저 원망 듣지 마시고 구설 듣지 마시고 다 어쨌든 가실 준비하십시다. 불좀 닦아봐요. 남편분은 머리 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거기는 완전 싫어했었는데 제가 우기고 그냥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남편분은 정리하고 나서 이제 마음 편하시던 거래? 됐어. 맨날 콧노래 부르고 다니고 콧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일이 지금 계속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저쪽에 월세 살았었는데 그 집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집이 나간 거예요. 날도 추운데 되게 걱정,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애썼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애썼어. 이리 오세요. 이건 부적이에요. 이거를 남편분 옷이잖아. 이거는 이거를 알겠죠? 이게 이라. 네네. 이렇게 해서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 너무 막 신기해. 저 구조 쓴지 오래됐어요. 네. 처음 봤어요. 이거. 이거는 대문 위 벽에다가 대문이요? 한 거야, 저기. 세계 이거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현관 위 내가 찍어줄게, 여기를. 이거는 안 좋은 거 있잖아. 여태까지 그런 거. 안 좋았던 거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부자 되고, 하는 일잘 되고, 가정은 편하고, 부부는 화합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야. 잘 살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로 와!
아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해. 아 키는 나보다 더 커. 잘서. 나 잘 살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들었다니까 좋네. 네. 좋은 소식 많이 있어요. 있어? 잘 살아요. 저희가 거의 이제 여기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거든요. 왜냐면 가족이고 제가 2년 여기로 준비를 했어요. 나오려고. 근데 이제 집을 집을 놓지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사시던 집을? 네. 그냥 두 달 됐는데 지금 날씨 추워갖고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퇴부하기 전날인가 뒷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계약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원래 돈이 좀 막혀 있는 상태인데 돈이 이제 융통이 된 거죠. 계약금이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한시름 났어요. 정말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전에보다. 진짜 좋아졌어요. 조금. 네. 며칠 전하고 며칠 후가 그 탭을 하고 후가 너무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다르세요. 네. 네. 어떻게 아는 언니 이렇게 쫓아갔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니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하다가 아는 언니가 그 예, 잘 보신다는 분 그때는 이제 점사 잘 보신다는 분 계시는데 너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서 이제 정말 그냥 우연치 않게 갔는데 정말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만난 정말 처음 딱 한 번 갔는데 만난 게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원래 태부식이나 태동식 잘 안 하시거든요. 원래가 인연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주셨는지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법사님도 너무 잘하시고 저는 완전 잘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데 네네. 그 전에 봤던 장면하고 너무 틀리니까 진짜 더 막 생각이 솔직히 정리는 좀 빨리빨리 됐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이분들 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 지금 한보살님 오셔갖고 직접 이렇게 오셔갖고 부족도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 부분도 다르고 너무 다르니까 그것도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정리가 빨리빨리 또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정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걸 어떻게 마음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 감사해요. 잘 사시면 되죠. 좋은 소식 주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네, 선생님께 전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멀리까지 오셔가지고.